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봄 향기 가득한 시나물 된장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 초간단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시나물 제가 일부 다듬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뿌리가 있죠? 요쪽 부분만 살짝 이렇게 딱 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시나물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나물은 혈액 최대의 적인 총지방하고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간상 동맥 질환을 예방해주고 식이섬유와 포라보노가 많아가지고 혈액 청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변을 촉진시키니까 여러분들도 봄나물 요거 시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재료는 집된장하고 마늘, 들기름하고 깨소금 있으면 됩니다. 시나물을 살짝 데쳐줍니다. 굉장히 잎이 유리하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줄게요. 데친 시나물을 두세 번 씻어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행동입니다. 꼭 짜줍니다. 여러분 헹군 거. 듬성듬성 한 번만 이렇게 싹 썰어주세요. 그리고 볼에 담아줍니다. 나무 이렇게 틀어주세요. 묻혀줄게요. 들기름 좀 듬뿍 넣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된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 깨소금 듬뿍 넣어줍니다. 조물조물 묻혀줄게요. 시나물 향하고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된장 넣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시나물하고 들기름이 어우러져가지고 예술입니다, 예술. 시나물의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몸에 굉장히 좋은 향이라고 그럴까요? 자, 무산아지매표 시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시나물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